여러분들이 검토의 시대나 또 개인 시간에 특히 랩런트들은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. 학업, 앞으로 뭐 직업, 산업 모든 것이 그 능력이 여기서 시작합니다.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나. 고요한 시간을 먼저 가져야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묵상 자체는 뇌를 살리는 시작. 이 시간을 가진 것 보이지만은 이때부터는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이 능력이 임하면 이 시간은 시공간 초월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보좌의 시간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다. 이러면서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. 이사야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.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요. 드디어 이 시간도 나옵니다. 초월한 시간. 나를 초월하지만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 나옵니다.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, 뭐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. 렘넌트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.